배우 최민수와 미스코리아 출신 강준의 아들 최유성 씨가 훈련소 입소 사흘 만에 퇴소했습니다. 최유성 씨는 이달 21일 파주에 위치한 1사단 전진신병교육대에 입소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한국,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으로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군복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진해서 입대를 선택해 대중들의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로부터 3일이 지난 24일,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퇴소는 공황장애로 인한 결정이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오래전부터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이때 후병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 입소 한 달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적응기를 거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증세가 재발해 부대와 논의 끝에 일단 퇴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유성 씨 측은 공황장애를 완전히 치료한 후 다시 입대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최민수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성이가 치료를 마치고 다시 신체 검사 후 꼭 입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부모로서 치료를 잘 받도록 격려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군복무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성 씨는 이때 일주일 전인 14일 SBS 플러스 예능 밥은 먹고 다니냐 강호동의 밥심에서 입대를 앞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해당 방송에서 진짜 멍하다.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입맛도 떨어진다. 군대 가는 꿈을 많이 꾼다며 솔직한 기분을 드러내면서도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군대에서 잘하고 오겠다며 입대에 굳은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로 인한 그의 퇴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타까움 속에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처럼 안 가고 방송에 나와 블라블라 하는 인간보다 훨씬 낫네요. 보긴 좋은데 양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군생활 틀어지면 본인한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음. 예전 어떤 여행 프로였나? 거기서도 공황장애 때문에 혼자 한국 돌아오던데 너무 무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 견디기 어렵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자기도 그 정도인 줄 몰랐을 텐데. 가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다. 겁먹으라고 욕먹으면서 공황장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큰 응원과 동시에 걱정하는 반응이 많이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